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했죠. 그럼 이제 진짜로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썬은 쥐고요. 루비. 자,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루비가 주인공이 됩니다. 공평하죠? 자, 여기 보시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의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 메소드를 실행한 결과가 각자 다르게 출력될 거다. 실행한 적은 없지만 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객체 지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즉, 각각의 인스턴스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조금 더 유식하게 서로 다른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메소드를 실행한 결과가 달라진다. 메소드의 동작 방법이 달라진다. 좀 더 유식한 표현으로는 행위가 달라진다. 물론 같은 행위지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라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객체 지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잘 이해 안 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계속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 계속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클래스를 만들 건데 제가 자꾸 이제 뜸을 들여갖고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자,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어떻게 했나요? df하고 함수의 이름을 쓰잖아요? 이렇게 func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모듈을 만들 때도 모듈 mo 이렇게 하면 mo라는 모듈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클래스 그리고 칼이라고 하면 칼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루비의 경우에는 꼭 객체는 대문자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가 시작되는 것은 이렇게 end로 끝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커서가 껌뻑거리고 있는 위치가 클래스의 본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만드는 법을 살펴보죠. 자, 우선 파이썬 역시도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칼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요. 파이썬은 꼭 객체의 이름이 대문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라는 것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이 오브젝트는 무엇인지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니까 지금은 없는 셈 치세요. 아셨죠? 그리고 콜론 끝입니다. 파이썬은 end가 없으니까 뭐 더 이상 표시할 게 없는 것이고 그리고 파이썬은 좀 다른 점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래스 이름 뒤에 괄호가 붙는다. 그리고 오브젝트 괄호 오브젝트라는 게 붙는다라는 점을 그냥 보시기만 하고 저거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 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정보, 이 데이터를 클래스 내부에서 저장할 변수도 추가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add, subtract 이런 메소드도 클래스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단계들이 사실은 뭐랄까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한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기능들을 제가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짧게 끊어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수업을 짧게 끝낸다고 해서 그냥 수업이 짧은 이유가 그냥 짧아서가 아니라 각각이 중요하고 사실은 생각해야 될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제가 수업을 짧게 짧게 끊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수업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